자, 그러면은 이제 그 CD샷에서 DV 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LS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디바이스 정보들이 보이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뭐 ARP,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10G 제로 뭐 이런 이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FB라고 하는 건 이제 FD죠. FD. 플라피 디스크. 그 다음에, LS 하셔서, 마이너스 L 하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KBD, 그 다음에, 뭐, KD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PTS라고 하는 것도 있고, PTS.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링크가 걸려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DV, DSK에 가보시게 되면, C0, T0, D0, S0. T는 빼야겠죠? C0, D0, S0. 아, 제가 경로에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C0, D0, S0 하니까 여기서 블록 디바이스다라고 나와 주고 있고요. DV 밑에 RDSK에 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C0, D0, S0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C로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로 나오죠.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C라고 이제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LS- 그냥 L을 하셔서 C0, D0, S0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즈 밑에 PCI 밑에 ID 밑에 ID에 CMDK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로 디바이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걸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디바이스 경로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디바이스를 관리할 때 DV, RDSK, C0, D0, S0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짧게 줄여서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드 인포라고 하는 그 명령어로 써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커널에 올라가는 모듈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이름들이 올라가 있고, 자, 그런 이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CMDK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오시죠. Common Direct Access Disk 1.7이라고 해서 CMDK가 이제 하나의 드라이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랜카드는 모드 인포 하셔서 5그랩 2000G였죠. 그래서 보시면 2000G라는 게 인텔 프로 1000 기가빗 이더넷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그 드라이버가 실제로 올라가 있어야지만 랜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혹은 CMDK라고 하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스턴스 이름과 피지컬 디바이스, 로지컬 디바이스 이름들이 다 인식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OS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etc 밑에 pass to inst라는 파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파일에서 이제 이 하드웨어에서 여러분들의 장치에서 인식된 장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iSCSI라고 하는 거, SCSI, VHCI, 뭐 SCSI, 라인 패스 이중화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ISA라고 하는 이사 방식의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버스에 붙어 있는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B804의 키보드, 마우스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는 뭐 플라피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PCI 버스 방식에 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PCI의 ID 방식 중에서 ID 방식의 하드가 CMDK가 하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SCSI가 붙으면 SCSI 디스크인데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SCSI 디스크가 아니라 SD란 이름으로 그냥 CD-RO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D-ROM도 이제 같은 이름으로 붙고 있고요. 만약에 그 테이프 디바이스가 붙으면 ST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PCI 방식의 SCSI 버스에 SC라고 하는 SC, 아, ST라고 하는 이름으로 SCSI 테이프, 뭐 SCSI 디스크,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CI 방식에 붙은 것 중에서 이제 랜카드가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E10 and G0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디바이스 경로와 로지컬 디바이스 경로가 있고, 인스턴스 이름에 대한 경로는 인스턴스 이름과 다시 또 피지컬 경로를 연결시켜 주는 파일이 ETC 밑에 Pass to Inst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DVFS ADM이라는 명령어도 이제 간혹 쓰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나서 장치는 다 추가하고 이렇게 모듈로서 예를 들어서 E10 G0라고 해서 이렇게 드라이버까지 올라왔는데 인터페이스가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DVFS ADM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뭐 CFG AD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장치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prt-conf라고 하는 명령어로 prt-conf grep-v 하시면 되는데요. 나시라고 하기 전에 그냥 prt-conf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prt-conf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현재 여러분들의 그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not attached라고 해서 올라와 있지 않은 정보까지 확인이 되니까 여기서 grep-v 하셔서 not이라고 하면 not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은 빼주겠죠. 자, not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은 빼주고 나머지 붙어 있는 장비만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이사 방식의 인터페이스에 이사 버스 방식의 I8042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PCI 버스 방식의 뭐 이제 PCI의 ID 방식의 이제 CMDK에는 하드디스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SD는 요거는 CD롬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모니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은 따로 또 인스턴스가 보실 만한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요. 디바이스를 추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DVFS ADM이라는 명령으로 OS에서도 인식을 시켜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랜카드를 한번 추가시켜 주는 그 과정을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VM에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를 오프 시키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오시죠,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Edit Virtual Machine Settings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Virtual Machine Settings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Network Adapter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Add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Virtual Machine Settings에서 Add를 눌러주시면, 자, Add Hardware Wizard라고 나오죠. 이 중에서 Network Adapter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Next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Network Connection 부분에서 NAT가 기본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NAT로 선택을 해서 Finis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추가한 거죠. 보통의 그 장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하드웨어 장비를 이제 핫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시스템이 온라인 중에도 꼈다 뺐다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PC나 일반 워크스테이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꺼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인식시켰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기서 네트워크 어댑터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이제 인식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비를 이제 부팅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비를 파워 온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파워 온을 시키시면 장비가 부팅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장비가 부팅이 됩니다. 자, 장치가 이렇게 부팅이 되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루트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면 저는 CRT 가지고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시면 자, 그랩으로 이제 E10 뭐 예를 들어서 ifconfig-a 하시게 되면 랜카드가 하나 보이시죠? 자, 여기서 그랩 하시고요. 2000G라고 하시고 etc 밑에 pass2 inst 파일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추가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E10G의 1번이죠. 여기서 1번으로 이제 추가가 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ifconfig라는 명령으로 E10G1이라고 했죠. 그래서 plumb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OS가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ifconfig-as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요 값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 plumb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lumb라고 하는 거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봤듯이 요거를 이제 E10G1이라고 하는 것을 요 랭카드를 OS에서 인식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P가 지금 현재 할당이 안 됐죠. 그래서 IP는 ifconfig e10g1192.168.64.11 뭐 이렇게 해서 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업까지 해주시게 되면 e10g1이라고 하는 것이 192.168.64.11이라고 하는 IP로 세팅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64.3뿐만 아니라 64.11까지도 이제 시스템이 되는지를 보시려면 자, 시작에 그 실행에 가셔서 cmd를 하나 해서 도스창을 하나 띄우시고요. 자, 여기서 ping 하셔서 192.168.64.11 이렇게 해서 ping이 나가는지를 한번 봐셔야겠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ping이 잘 나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저 인터페이스가 동작 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퍼미넌트하게 계속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etc 밑에 hostname.e1000g1 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드시면 된다고 했죠. 이 파일 만들어서 192.168.64.11 이렇게 해서 IP를 할당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스트 파일에다가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64.1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다가 -1이라고 이렇게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나중에 etc 밑에 hostname.etng1에다가 sultan-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IP를 주셔도 상관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하드디스크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랜카드 추가하는 법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